수원가라는 960년에서 1279년에 중국의 황조 중 하나로 5대 10국 시대와 원나라 사이에 있던 왕조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거 위키백과 내용에 송나라 황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송나라를 이 역사를 여기 적어놨는 걸 읽어보니까 고려 역사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뭐 다른 분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요 송나라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고려 역사와 흡사한 것을 느껴집니다. 여기 왼쪽에 이미지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송나라 여인의 이제 복장인 것 같습니다. 이 복장도 보면은 이게 명나라 시대의 복장하고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여간 복식을 보면 좀 많은 나라들이 흡사하게 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송나라 북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960년에서 112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나라 그러면 대류 중원을 통치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만든 나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역대 황제를 한번 어디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디를 참 특이하네요. 그걸 보니까. 자, 여기 선조라고 돼 있는데, 소모 예성 황제라고 돼 있네요. 조홍은. 이것도 성이 보니까 조씨네요. 그 송나라, 이렇게 관리를,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데, 송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앞전에 본, 송나라의 태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식의 이제 복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선조라고 하네요. 근데 이 복장을 보면은, 이거, 조선시대에 제례를 지내던 그런 복장이 아닌가요? 그거와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송나라의 선조하고 이제 태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복장이 좀 보면은 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자 형태가 좀 독특하지요. 보통 우리가 그 황제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자가 아닌 익선관 형태의 모자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제 모자를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잖아요. 보통 익선관 모자면 이렇게 토끼 귀 모양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이미지를 한번 선택 후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이미지가 보면은 일본 관료들이 쓰는 모자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송나라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 모자 형태가, 이것이 다 관료의 모자 형태지요. 근데 황제라고 하면 이런 모자를 쓰고 의전을 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다 기다란 형태의 이제 관료 복장의 모자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다 황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는 이 황제의 복장이 이제 아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송나라 북송에 이제 황제가 이제 의전을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을 또 계속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요런 또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또 송나라의 과거 시험이라는 이런 문장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확인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사이트가 보이는데, 커뮤니티 감성 블로그라고 되어 있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송나라 초기 문관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과거 제도를 개편했다. 이 제도로 인해 선비 계층은 유학적 지식과 소양을 쌓고 새로운 나라를 봉식시키고자 하는 신진 세력도 대거 출현했다. 이런 내용 없어인데. 이게 이제 송나라의 이제 과거 시행을 이제 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임금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신하들과 같이 이 시험을 같이 감독하잖아요. 아마 이 그림도 이제 그런 내용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하면 특이한 게 보이는데, 위쪽에 노란복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황제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래쪽은 여기 신하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신하들의 복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들 복장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앞전에 송나라의 의진에 보면은, 신하들 쓰는 이런 모자 형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위쪽으로 보면은, 요 이미지 하나 보이시죠, 요거? 노란색 이제 복장을 입고 있는 이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보면은, 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가 익선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뿌리 두개 이렇게 나 있죠? 자, 이거 익선관 형태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 보면은 송나라의 임금이나 이 황제라고 예측되는 이분이 익선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여기 송나라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본 의진이라고 보면 요 똑같은 관러의 복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선명하네요. 자, 이거는 과거제라고 되는데 위키백과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되겠는데 이 그림에 조금 더 선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과거 또는 과제는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시험을 치르던 가리를 뽑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한국에서는 고려 때 처음 시작됐고, 조선 때에는 거의 경복궁 건영전에서 치러졌다. 중국의 과거 시험과 한국의 과거 시험, 고려 시대의 과거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전에 본요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 북송의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송이니까 송나라 과거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지는 신하가 이제 보이고 있죠. 요 신하는 이거 똑같이 이 관료의 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하가 시험을 치니까 이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 노란 옷 입은 사람 이분이 당연히 이 황제이겠죠. 근데 황제의 모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익선관 아닙니까? 익선관. 그리고 이 황제 바로 옆에 이 사람이 여기 보조로 있는데 이건 내시 아닌가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제 북송의 과거 시험을 치르는 그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확대하면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자, 요거 익선관입니다, 익선관. 자, 이것으로 보면은, 송나라 황제는 익선관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모자를 사용했던가, 요거는 신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송나라에 여기 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모자를 쓴 거, 이게 신화의 복장이 아닙니까? 그럼 송나라는 여기에 우리가 이 어진이 황제라고 하지만, 이게 황제가 아니고 신화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송나라의 과거 시험인데, 황제는 익선관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송나라가 960년에서 1127년까지 있었는 나라라고, 존재한 나라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송나라라는 거는 이 고려의 제후 나라, 이 신화의 나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들은 황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복장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송나라의 이 현재 이 황제의 어진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송나라의 과거 시험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황제가 이제 익선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본 송나라의 어진은 이 신화를 그려놓은 어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명상하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청명상하도 예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버전인데요. 이 청명상하도도 보면 이 시대에 따라 약간씩 그림 버전이 다릅니다. 여기에 또 무슨 나무가 하나 보이네요.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확대해 보면 요 나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자, 요게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파초라고 있지 않습니까? 파초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열대 식물입니다. 그 파초는 종이의 재질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파초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로 봤을 때는, 이 청명상하도가 여기 있던 부분이 여기가 조선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고려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계속 이미지를 한번 넘겨보죠. 자, 요게 또 청명상하도의 또 다른 부분인데요. 요것도 보면은 이제 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성의 형태가 자세히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성곽의 형태하고 똑같은데요. 보통 중국의 성은 요렇게 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곽의 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성의 형태인데, 요렇게 이제 치가 앞으로 이제 돌출되어 있으면, 저기 요렇게 오잖아요. 저기 요렇게 오면은, 이 성벽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이제 가까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에서 이쪽에서 이제 사격이 가능하고 또 이쪽에서 이제 사격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이제 사격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성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이제 세 방향에서 사격을 해가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의 치성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성터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청명상하도 보면은 여기도 성터가 우리나라의 성곽과 똑같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중국의 성은 일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의 성격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라 말하는 거는 중공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요 7의 형태를 가진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우리나라 고구려 형태의 성강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청명상하도라고 되어 있는데 청명절의 북송 수도인 개봉의 성대함을 그린 작품으로 최초 북송의 나훈아가 장택단이 그려 황제가 의람하도록 한 이후 여러 후대 화가들이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그렸다. 그 중에서 명말 구영의 작품이 유명한데 구영이 그린 청명상하도는 장택단의 그림을 기반으로 하였다. 성씨, 들, 밭, 다리, 배, 수레 등을 온갖 장소에 각종 인물들을 사회 풍속으로 화려한 채색으로 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청명이라는 거는 맑은 날,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에 거리에 이제 풍경을 그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청명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명상하도라고 하죠. 화창한 날에 도시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갈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화정 박물관 소장하고 있다네요. 청명상하도는 총록 산수화 기법이며 건축 묘사, 마상 격구 장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 모습이 보이네요. 자, 여기도 이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확대해 보면, 앉아 있는 부분이 이 관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보통 앞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옆으로 뾰족히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관련의 모습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또 똑같은 이제 갈로네요. 그러니까 요 밑에도 다 갈로 아닙니까? 요 복장은 갈로 복장이죠, 이게. 나머지들은 일반 뭐 백성들하고 여기는 아마도 궁중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무예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또 이미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앞전에 송나라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례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송나라 여인의 이제 옷이 이제 보이네요. 앞전에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송나라 여인의 이제 복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마를 이제 타고 가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데, 여도 뭐 어린아이의 머리 한 모양이 이렇게 혹이 두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머리를 묶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의 어린아이의 복장하고 이제 흡사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의 복장이라고 하는데, 가마를 이제 타고 가는 그런 용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러니까 좀 어지럽죠? 다른 부분의 영상 또,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마을인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다른 버전의 그런 청명상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자상이 보이네요. 두 개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두 개가 보이네요. 자, 요런 마을의 이제 풍경에 이제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초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시죠? 이렇게 몇 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초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 이게 이제 파초인데, 이게 조선시대에 선비들, 대감들 집안에 이제 많이 심어놨고, 궁에도 이런 걸 이제 많이 심어놨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열대 식물이 들어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이후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판화 그림을 보면은 한 300년 전에 뭐 400년 전에 이제 그림 보면 이렇게 파초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명상화도는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또 청명상화도 또 다른 버전인데, 요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자, 여기에 갓 쓴 분이 한명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갓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햇빛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형태의 갓 모양의 이제 모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청명상화도 다른 버전을 보면, 요런 선비가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명부는 송나라 사람인가 고려인가 고려 26대 심양왕 충성왕이 북경 개경에서 통치하다. 현재 심양은 만주로 이동되다. 이런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부라는 송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요 복장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요거는 아무리 봐도 고려의 복장 같은데 아무래도 이 갓처럼 이제 보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검색하니까 요걸 어떤 사람이 보신 분이 있었는지 청명상화도에 고려인의 모습이 보인다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찾아보니까 요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요 송나라는 여기에 임금이라는 사람은 익선관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요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분명히 익선관을 쓰고 있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송나라야 임금이라고 생각했는 신하의 이제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역사를 이 송나라가 이제 다스린 것처럼 쪼개놨다는 거죠. 이렇게 황제가 익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북송의 과거를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이 조명부 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려놓은 사파를 볼 수가 있네요. 사파를 이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여기 앞전에 요 그림하고 똑같이요. 자, 완전히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한반도 고려시대 사람이 입은 복장 형태고, 요거는 이제 송나라 이제 복장 형태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 또 하나의 또 모자를 쓰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려시대의 이 복장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KBS ATD 역사 스페셜 고려 충성왕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은 2006년 2월 17일에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고려 충성왕이 티베트까지 유배를 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출발지를 확인해 보면 출발지가 북경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주를 지난 뒤 거쳐갔던 경유지들도 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북경 그래서 남쪽 쭉 그럼 석가장 정주까지 쭉 내려오고 그 옆에 낙양을 지나서
서안까지 가고 서안에서 란주까지는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된다. 북경에서 남쪽에 위치한 탁군으로 내려온 뒤 서쪽의 도시들을 지나게 되는데 모두 중국의 역참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도스마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도스마부터 라싸까지도 역참을 이용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추정해볼 수 있다. 자, 북경을 거쳐가 탁주, 석가지왕, 정주를 거쳐가지고 서안을 통해가지고 란주를 지나가 도마서에 이렇게 도달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당시는 한반도가 고려이고 현재 이 부분이 송도 수도가 되겠죠. 고려 충성왕이 티베트 유배를 간택했을 때 처음에 출발지가 이 북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고려의 수도가 한반도 송도이면 그럼 출발지가 이쪽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요? 고려의 수도가 송도이면 출발지가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심양은 현재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심양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심양이라면 한반도 송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 도마스까지 이동을 하거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심양, 즉 심양왕 있지 않습니까? 고려 충성왕이 심양왕이잖아요. 그러면 심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양에서 출발했다면 이 부분에서 출발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KBS에서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은 충성왕이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을 내용을 보면 북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고려는 한반도에 있었다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KBS 역사 채널로 확인해보면 고려 충성왕이 북경에서 출발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파를 보면 상당히 넓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완전 가처럼 보이죠. 그리고 복장을 확인해 보면 한복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재도에 고려국이라고 적혀 있는 이 그림을 보면 그 형태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복장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분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짚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짚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송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